프로페셔널 성장할 기회 선을 넘었다 열정 집합소이다. 네, 저는 스토브 소셜 개발 1팀에서 백엔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슬기입니다. 저는 서비스 플랫폼 개발실에서 백엔드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브 TV 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 담당하고 있는 신영환입니다. 소셜 개발 2팀에서 안드로이드 iOS SDK 개발하고 있는 김예진입니다. 캠프 초반 때 서버 개인 과제를 받았는데 저희가 클라이언트 개발자여가지고 좀 어려웠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업무 일지에다가 아, 너무 어렵다고 글을 썼는데 그걸 팀장님께서 봐주시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를 위한 서버 개발 특강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었었어요. 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그 트위치 같은 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현을 했어야 됐었는데 처음에는 그 영상 플랫폼인데 영상 자체가 연결이 안 돼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계속 도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연결이 돼서 아 지금부터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방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때 막 방송하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최종 발표를 앞두고 며칠 동안 되게 밤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다 같이 과제를 하고 했는데 최종 발표 때 칭찬을 받았었어요. 딱 발표장 문을 나왔는데 너무 후련해서 그 복도를 소리 지르면서 뛰어갔던 기억이 인상 깊네요. 저 그 소리 들은 것 같은데? 2층에서 발표했는데 10층에서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이기도 하고 프로젝트 경험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역량을 쌓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개발자 친구들 인연도 이제 사귀고 전체적으로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데브캠프라는 이름이 붙기 전 서버 개발 캠프 때부터 과정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전에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업 멘토분들이 직접 붙어서 이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때 배우는 내용만으로는 조금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원하는 역량을 조금 기르기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브캠프만의 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직접 한번 빠져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채용까지 연계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저는 학생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프로젝트를 할 때 다 수준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결과물을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는데 지난 데브캠프에서는 다양한 전공이랑 나이대 분들이랑 협업도 하고 멘토분들께서 되게 조언도 잘 해주셔가지고 기술적인 스킬도 쌓고 또 협업의 경험도 할 수 있었어서 되게 목표에 가깝게 달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1등 했잖아요, 그죠? 네, 저희 팀이 MVP를 탔었죠. 오, 아무래도 저희 이제 운영을 도와주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저희 멘토님 그리고 저희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진짜로 그 기간 동안 개발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길렀던 뭐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업무적인 그 실무 역량을 조금 기름으로써 프로페셔널 개발자로 갈 수 있는 첫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거의 절반 이상은 이뤘다고 보고요.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그때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아있습니다. 네,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지원해야 돼요. 슬기님. 저도요, 무조건 지원! 혹시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지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붙으시면 회사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원할 당시에 제가 프로젝트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개발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 사이에서 내가 붙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지원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고민을 이제 절대 하실 필요 없이 개발자로서의 열정이나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캠프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개발 지식도 많이 늘리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 생활의 전반적인 것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코딩이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하신 다음에 그때 열심히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발자로서의 목표를 더 뚜렷하게 찾고 싶고 또 현업에서 시작을 어디서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 데브캠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개발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